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비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축내라고. 오늘은 축구계 가장 열정이 넘치는 감독, 위르겐 클롭의 꿀잼 썰들에 대해 알아보겠어. 그럼아, 준비됐나? 네, 가자! 가자! 첫 번째는 기다리고 있었다 썰이야. 2001년 마인츠에서 11시즌 동안 주전 수비수로 활약 중이던 클롭. 당시 2부 리그 소속이었던 마인츠가 16위까지 처지면서 강등 위기에 처했어. 그러자 마인츠 보드진은 당시 감독이었던 에크하르트 크라우츠 감독을 경질하게 돼. 그리고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던 파이팅 넘치는 모습과 후배들을 위해 아낌없는 피드백을 해주던 클롭을 불렀어. 그리고서 선수 겸 감독직을 제의했지. 이에 클롭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감독 제의를 승낙했다고 해.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선수 생활을 은퇴해버려. 이어서 클롭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25살 때부터 감독 제의를 기다렸는데 서른이 넘도록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더라. 라며 특유의 너스레를 떨었지. 2020년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컵까지 따낸 후 인터뷰에서 밝히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 되는 게 어떻냐고 꾸준히 조언해주셨다. 안타깝게도 감독 부임하기 4개월 전에 돌아가셔서 내가 코칭하는 모습을 보시진 못했지만 여전히 그가 함께하고 있으며 나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밝혔어. 두 번째는 클롭 흑화썰이야. 마인츠 부임 직후 7경기 동안 6승 1무를 기록하며 강등을 피한 클롭. 이후 다음 시즌인 01-02 시즌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마인츠는 2위에 올라있었어. 가자! 가자! 빌레펠트와 보움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세 팀 중 가장 높은 득실차를 가진 마인츠는 최종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승격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최종전이 벌어지는데 빌레펠트와 보움은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65점을 확보한 것과 달리 클롭의 마인츠는 우니온 베를린에게 3-1로 패하면서 순식간에 4위로 밀려났고 단 1점 차이로 구단 역사상 최초의 1부 리그 승격을 놓쳐버리게 된 거야. 당시 어린 나이의 클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행히도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났고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돼.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02-03 시즌 더욱 성장한 클롭은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랭크하며 승격 경쟁을 이어갔고 또다시 최종전을 앞두고 있었어. 이번에는 승격 플레이오프 자리인 3위 자리를 두고 프랑크푸르트와 경쟁 중이었는데 클롭의 마인츠는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 1점이 모자라 4위에 랭크돼 있었어. 그리고 마인츠는 다소 약팀인 브라운슈바이크 원정에서 미친 듯이 퍼부으며 무려 4-1로 승리를 따냈어. 같은 시각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로이틀링겐을 상대로 4-3의 스코어를 기록 중이었어. 이 클롭은 해줬나? 를 외치려던 찰나 프랑크푸르트가 추가 시간인 91분에 한 골을 집어넣더니 마지막 93분에 추가 골을 넣으면서 6-3으로 승리해버린 거야. 마인츠에게는 애석하게도 결과는 승점 1점도 아닌 단 한 골 차이로 또 승격이 실패하게 됐어. 이 소식을 접한 클롭은 씩씩거리며 락커룸에 들어갔고 당시 마인츠 회장이었던 슈트루츠가 따라 들어갔다고 해. 따라 들어가 보니 클롭은 락커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고 해. 슈트루츠가 위로를 건네려 했지만 멘탈이 나가버린 클롭은 사양하며 오늘 밤만은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대. 그리고 다음날 클롭이 팬들 앞에 섰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려는 딱 어제까지였습니다. 이젠 절대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혔어.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클롭의 마인츠는 여러 경쟁팀들을 물리치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하게 돼. 세 번째는 축구는 생존이다 썰이야. 눈물의 승격을 이뤄낸 클롭. 03-04 시즌 첫 분데스리가를 준비하기 위해 프리시즌 전지훈련을 떠났어. 근데 또 전지훈련 장소가 골대였는데 스웨덴에 전기도 음식도 하나 없는 오지로 가게 된 거야. 그리고 거기서 클롭은 선수들에게 축구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낚시해 물고기를 잡아먹고 동료들끼리 의지해 버텨내는 생존 훈련을 시켰어. 이에 코치들은 클롭에게 의문을 품으며 축구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클롭은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달리며 공을 차는 것보다 수영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게 더 중요하죠. 선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라며 끝끝내 마인츠 선수단은 이 오지에서 5일간의 생존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돼. 그리고 돌아오면서 클롭은 선수들에게 우리는 매일 밤 병신 같은 텐트에서 자고 허기와 목마름에 싸웠다. 모기 때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돌아온 우리 모두가 멋있는 전사다.
우리가 분데스리가에서 킥오프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선수들의 동기를 자극시켰어. 이후 마인츠는 강등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팀들을 줄줄이 잡아내며 시즌 말미에 리그 중위권에 안착하게 돼. 네 번째는 옆집 사는 동네 형 썰이야. 클럽은 마인츠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고 있을 무렵 상위권에서 놀던 함부르크의 레이더에 걸려 감독 후보에 올랐었어. 당시 함부르크의 보도진은 전술부터 훈련 스타일, 대화 방식, 복장 등 주도면밀하게 후보들을 조사했었지. 그렇게 클럽을 조사하는데 클럽은 구멍 뚫린 청바지에 후줄근한 패션과 덥수룩한 수염으로 출근한 뒤 선수들에게 클럽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것. 그리고 흡연자임과 더불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장난기가 많은 클럽을 본 함부르크는 그대로 후보 선상에서 제외했다고 해.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클럽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전 그들이 왜 저에게 회의적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제 옷차림이 많이 헝클어져 있고 또 선수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선수단 장악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흡연자에다가 언론에 버릇없이 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전 흡연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게 클로프라고 불리는 것이 권위가 떨어져 보이나요? 우리 팀 선수들은 나의 동료예요. 그런 별명이 있다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함부르크에서 걸려온 전화통에 대고 얘기했어요. 저에게 이런 많은 의심들을 품고 있다면 제가 함부르크로 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밝혔어. 이후 함부르크는 깔끔하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마틴 율 감독을 선임했어. 그리고 당시 회장이었던 베른트 호프만이 그때를 회상하며 당시 마틴 요리 와서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결과를 냈었다. 하지만 클럽을 데려왔었더라면 함부르크는 지금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우린 틀렸었다 라고 밝혔어. 다섯 번째는 메시 영상 썰이야. 클럽이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 선수들에게 메시 영상을 보여주며 메시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일렀어. 모두가 생각하기에 당연하게도 선수들에게 메시의 현란한 플레이나 깔끔한 볼터치를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클롭 형님은 달랐어. 클롭은 메시의 플레이 영상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메시가 골을 넣고 세레모니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해. 그러면서 클롭은 메시는 골을 넣으면 팀 동료들과 함께 생애 첫 골을 넣은 것 마냥 기뻐하죠. 그가 몇천 개의 골을 넣어도 매번 첫 골을 넣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넘어 우리가 살면서 계속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히면서 명장다운 면모를 보여줬어. 여섯 번째는 아시아 스카우터 차두리 썰이야. 클럽이 도르트문트에서 주전 풀백으로 뛰던 대대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자 풀백을 알아보던 도중 이영표가 레이더에 걸렸고 마인츠 시절 인연이 있던 차두리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차두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클럽은 너는 이제부터 우리 팀의 아시아 담당 스카우터다. 지금 우리 스태프들과 회의를 진행 중이야. 이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연결돼 있지? 자, 그러니까 너의 국대 동료 이영표에 대해 어디 한번 읊어봐.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차두리에게 이영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번호까지 따갔다고 해. 그리고 며칠 뒤 이영표의 도르트문트 오피셜이 뜨게 돼. 일곱 번째는 훈멜스의 눈물 썰이야. 클럽이 도르트문트에서 감독하던 시절 훈멜스의 실수로 인해 팀이 패배했어. 그리고 라커룸 구석에서 훈멜스가 고개를 숙인 채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봤지. 그리고 다가가서 훈멜스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훈멜스는 알아요 라고 답했어. 그러자 클럽은 또다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훈멜스도 또다시 안다고요 라고 답했어. 그러자 클럽은 또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빡친 훈멜스는 벌떡 일어나더니 알았으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라며 화를 냈어. 그러자 클럽은 따뜻한 목소리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이 말을 들은 훈멜스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며 클럽을 끌어안았다고 해. 여덟 번째는 갓동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썰이야. 폴란드에서 뛰던 레반도프스키를 도르트문트로 데려온 클럽. 레비는 이적 초반 독일어를 몰랐고 날씨는 구리며 훈련 강도는 매우 높아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레비에게 클롭이 다가와 내기를 제안했어. 훈련에서 10골을 넣으면 클롭이 50유로를 주고 그렇지 못하면 레비가 클롭에게 50유로를 주는 내기였어. 초반 몇 주 동안은 레비가 클롭에게 매번 50유로를 갖다 바쳤다고 해. 그렇게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훈련에 매진했고 몇 달이 지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자 클럽은 이제 충분하다. 넌 이제 준비됐어. 응? 라고 말하며 내기를 끝내고 선수 명단에 레비를 올리게 돼. 근데 본 포지션인 스트라이커가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레비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거야. 폴란드에서 18골씩 때려박으며 골잡이로 활약하던 레비는 이적 후 첫 시즌 내내 10번 자리에서만 뛰며 불만이 솟구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인 1112 시즌이 시작되고 어느 날 클롭은 레비를 부르더니 이제 준비가 완벽하다면서 스트라이커인 9번 자리에 레비를 내보내게 돼. 그렇게 경기에 나간 레비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지. 한 칸 아래인 10번 자리에서 뛰며 앞쪽에서 뛰는 스트라이커가 가져가야 할 움직임에 대해 엄청나게 깨달았다면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시즌 34경기, 22골, 10도움을 기록하며 분데스리가와 독일컵을 더블로 우승. 그렇게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하게 됐어. 마지막은 팬티썰이야. 2018년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결승이 열리던 날 리버풀의 선수들은 락커룸에서 대기하고 있었어. 챔스 결승이라는 엄청난 큰 무대의 선수들은 상당히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지. 그때 클롭이 락커룸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선수들을 향해 자기가 입고 있던 팬티를 보여주는 거야. 팬티는 다름 아닌 호날두의 브랜드인 CR7. 이 광경을 본 선수들은 제대로 빵 터졌고 긴장이 완전 해소되었다고 해.